고통에 대한 명언. 헬렌 켈러.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오늘의 주인공 조화문 목사의 가계도입니다. 조화문 목사와 최지원 사모. 사모 최지원은 배우 최수종의 친누나이며, 즉 최수종은 그의 처남입니다. 최지원도 뛰어난 미인으로 한때 배우 생활을 하였지만 1985년 결혼 직전에 은퇴하였고 데뷔 초기 다른 이름으로 최수원, 최수지를 사용했습니다. 조화문 목사 가족. 자녀는 아들 조태관과 조경관이 있으며, 특히 장남 조태관은 슈퍼스타 K6의 제스포 조라는 이름으로 참가했으며, 이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조화문 목사 처남 최수종. 최수종은 조화문의 처남이고 하이라는 처남 대입니다. 배우 최수종 장로가 되다. 배우 최수종이 조화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장로 장림을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19일 사랑의 빛 공동체가 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 장로 임직식 및 세례식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최수종이 장로로 안수받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화문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조화문 목사는 1959년 12월 24일생으로 64세이며 서울특별시 출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조화문은 대한민국의 목사 겸 가수입니다. 오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하드록 밴드 마그마를 결성하여 1980년 MBC 대학 가요제에 출전해 은상을 받고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솔로로도 성공해 총 4집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죠. 조화문의 음악 활동. 한국 최초의 본격 헤비메탈 그룹인 마그마의 프론트맨으로 가요계에 처음 등장했으며, 작사, 작곡, 편곡, 베이스, 보컬 등을 혼자 맡으면서 깔끔하고 날카로운 고음의 역대의 보컬, 샤우팅, 헤비한 사운드 등 여러 면에서 천재성을 보여 화제를 일으켰고, 외모도 주목받아 이후 솔로로서 데뷔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두성을 이용한 깔끔한 고음을 무기로 하는 수준급의 보컬과 탄탄한 작곡 편곡 능력, 게다가 외모까지 갖췄기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연대생이라 학벌까지 좋았죠. 아무튼 이 마그마 1집은 현재까지도 한국 하드록계의 수작으로 통하는데요. 사이키델릭 록, 하드록, 초기 스타일의 헤비메탈 등의 곡들로 구성된 앨범으로, 조화문이 이 앨범에서 고음역대 깔끔한 샤우팅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그마 활동 후 몇 년이 지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솔로 앨범들에서는 마그마 시절과는 다르게 팝, 발라드 성향의 음악들을 선보였죠. 하야가 포함된 솔로 1집에서는 타이틀곡 이 밤을 다시 한번, 2집에서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3집에서는 타이틀곡인 사랑했던 순간들을 포함하여 자 이제 웃어봐, 당신을 보낸 지금, 비오는 어느 밤으로 조화문의 정규 앨범들 중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93년 발매한 4집 이후로 가수로서의 활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인기가 하락하며 흔히 말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고, 그 와중에 기독교를 접해 신학을 공부한 뒤 현재는 목사로 활동 중입니다. 여담이지만 데뷔하고 나서 스타일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마그마 시절엔 장발에 청바지 차림을 한 시크한 미청년 스타일이었는데, 솔로 앨범 시절엔 단정하고 훈훈한 청년 스타일입니다. 이후 연예계 활동과 사업을 병행하다가 실패하여 공황장애와 우울장애에 걸렸죠. 1997년 자살 직전까지 갔었나 동네 지인이 요한복음을 권해주어 마음을 고쳐먹고 성경을 읽다가 1999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까지 되었죠. 캐나다에서 약 6년간 목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여름 귀국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물론 목사 일은 귀국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증. 가수에서 목사로, 조화문 밥은 굶어도 성경은 읽어. 기도일보 2020년 간증을 소개합니다. 가수로 활동하다 주님을 만나고 목사의 길을 걸으며 180도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조화문 목사가 과거 은혜교회에서 했던 간증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가수에서 목사가 된 조화문 목사는 연세대 재학 시절 대학 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룹 마그마의 리드보컬 출신이다. 록 창법이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1987년 솔로로 데뷔하여 당시 가요계를 평정했다. 하야,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등 앨범에 수록된 9곡 중에서 6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후속곡의 기대에 못 미치자 인기는 시들해지고, 이에 신경 안정제도 먹고 불안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절박한 상황에까지 처했다.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폭탄주도 마셨다고 한다. 일주일에 5번을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텅 빈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런 그를 극적으로 살린 게 성경의 한 구절이었다고 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주암호 목사는 그때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100%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밥은 굶어도 성경은 굶지 않고 매일 1시간에서 5시간씩 읽는다. 그때는 가수 김현식, 김광석이 죽은 후여서 나도 미국에 가서 얼굴에 총을 쏘아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 얼굴도 몰라 볼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러던 내가 이제는 누가 때리면 순순히 맞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화됐다고 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읽고 있다. 그는 성경책을 3번 통독하면 새로 사야 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간증을 구석구석 써놨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몰랐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람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말씀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음악은 감동은 주지만 찬양은 세상 노래가 줄 수 없는 은혜를 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찬양보다 더 대단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준 단어는 오직 사랑이라고 한다.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 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우리는 살면서 버림을 받는 일이 많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사랑의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했다. 한 번은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후 젊은 혈기를 못 참고 친구에게 욕을 하고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기도한 후 그에게 돌아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주님이 쓰신다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는 중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지라는 말씀에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카페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자신을 위해 죽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그 사랑을 깊게 품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런 뒤 주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게 하셨다고 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조화문 목사는 인기가 절정이었던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난날은 꿈에서도 꾸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지난 세월은 지옥이며 지금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캐나다에서 목회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한다. 새벽에 말씀을 보면 새술에 취한 것 같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풍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기 바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분노와 성질만 내고 비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고 했다. 조한문 목사는 1997년 신학 공부를 하고 20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토론토 한학교회를 담임하다가 탤런트 최진실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고 사명을 깨닫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자살 방지 모임인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조한문 목사는 교회가 아닌 사랑의 빛 공동체를 시작했다. 마음과 영혼의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만나 예배하는 모임이다. 조 목사는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 이 땅에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예전에 자신과 같이 분노와 두려움, 절망, 소유욕, 우울증, 조급증 등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